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분들, 바로 수험생들인데요. 청주에서 열린 대입박람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수시 전형은 정보력이 중요한데 수도권에 비해 이런 기회가 적다 보니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전국 60개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박람회 부스. 수험생과 학부모 수천 명이 몰려 상담을 받습니다. 대학 신입생 70%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선발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듣는 수시 전형 합격 비법은 지역 학생들에게 더 소중합니다.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박람회는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좋은 홍보 기회입니다. 좀 학생들에게 좀 1:1 맞춤으로 저희가 전형 안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하고 좀 더 소통이 가능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 등이 함께 마련한 대학 입시 박람회. 전국 60개 대학이 참여해 부스를 만들고 입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설 입시 기관에는 없는 수십만 명의 입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교사들이 맞춤형 정보를 수험생에게 줍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수험생이었던 대학 새내기들도 후배들에게 생생한 비법을 나눠줍니다. 면접 비율이나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비율을 잘 살펴서 자신이 뭐가 더 유리한지. 정보가 곧 합격이라는 대입 수시 전형. 지역에는 흔치 않은 대규모 입시 박람회가 수도권과 지역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